그냥 집에서 육아만 해도 힘들지 않나? 그게 더 힘들지. 내 애인가? 우리 애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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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디가의 김동글입니다. 저는 지금 10년차 현직 승무원이고요.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. 저는 일한 지는 10년 됐고, 근데 사실 승무원은 임신과 동시에 2년을 쉴 수 있거든요. 임신하면 1년 쉬고, 아기 낳고 또 1년 쉬고. 저는 아기가 둘이잖아요. 그래서 4년을 쉬었거든요. 그래서 일한 거는 한 6년 된 것 같은데? 6, 7년? 많이 힘들죠. 집에 오면은 못 쉬고 또 바로 육아해야 되고. 이게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애들 많이 커서 자기네들끼리 잘 놀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. 그냥 집에서 육아만 해도 힘들지 않나? 그거 힘들지. 그리고 또 나오면 이렇게 관광도 하고. 아니 집에만 있으면은 몸은 편하겠지만 이 2000년 전에 로마를 어떻게 보겠어. 세계 맛있는 음식도 먹고, 그리고 또 표가 싸니까 우리는 90%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족들만 쓸 수 있어요. 직계 가족만.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엄청 여행 다니고 남편도 진짜 거의 비행 막 쫓아다니고 이러거든요. 이번에도 또 따라왔죠? 애들도 데리고 다니고. 비행 갔을 때 엄마가, 저희 친정엄마가 와있고요. 남편이 좀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워가지고 남편이 거의 보죠, 애를. 육아 달인입니다, 사실 남편이. 사실 육아는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거고 남편들도 다 잘 하잖아요. 남자 여자가 어딨겠어. 자기 아빠가 자기 애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? 내 애인가? 우리 애지? 아무튼 남편이 많이 애기 보는 편이고, 남편이 일 갔을 때는 저희 엄마가 와서 도와주세요. 저희 가족이 놀러를 엄청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제가 또 4년 동안 쉬면서 여행을 엄청 다녔어요. 승무원 티켓은 싸잖아요? 그래서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그게 너무 사진으로만 남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영상으로 보면 그때 감정도 막 생각나면서 너무 좋은데,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계속 이렇게 브이로그 찍을 생각이에요. 일상도 남기고 아이들 모습도 나중에 봤을 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. 애기들 사실 너무 빨리 크고 남편이랑 저도 너무 빨리 늙잖아요.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 남겨놓고 가족 추억 남겨두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최대한 일상을 많이 남겨볼 생각입니다. 앞으로 저희 엄마 어디가 계속 꾸준히 올릴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려요.